지금 여기 보면 그 수분이 99가 나오잖아요. 요거는 비료가 많아도 99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1.6에 이 C값이거든요. 온도 32도. 그럼 오늘 7월 20, 오늘이 5일. 5일이죠. 그러면 여기에 다시 여기인데 다시 이 C측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분이 63%, 이 C가 1.58. 그럼 1.58의 비료인데 얘가 질소분은 그리 안 많아요. 그럼 이제 요런 게 노란 반지 뭐예요? 보이겠습니다. 노란 반지. 그러면 이제 하엽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노엽이 생겨 이게 죽어가죠. 그럼 얘들은 영양 생산을 못하는 잎들이에요. 그럼 한잎두잎 올라오고 있죠. 얘들이 일을 하냐요? 못하죠. 그러면 못하는 잎들이 이제 위에까지 올라오고 있죠. 자꾸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럼 과실이 달린 위치에서 여기 아랫잎이 되냐? 그럼 이 잎도 일을 별로 못해요. 그럼 얘가 지금 종방향은 크는데 횡으로 크는 힘이 부족해요. 횡으로. 그러면 얘가 조금, 동그랗지 않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빠지는 않네요. 조금 더 있으면 얘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 보냐면, 잎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일이 과일이 열 받겠죠. 야, 열이, 열에 노출되겠죠. 얘가 두꺼워야만이 정산작용하고 수분을 온도를 낮출 건데, 그럼 여기에 지금, 요 하우스가 지금 외갭이지 않습니까? 외갭에 이게 이제 차광을 해줘야 차광만 저 밖에 내려가 있잖아요. 덮어야죠. 35% 차광하면 이 C값을 여기다 더 올려야 되거든요. 차광을 지금 계절이 지금 1.8인데 최고 맥시마니 1.8에 0.5를 하면 2.3이 되거든요. 그럼 2.0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차광 35% 아, 차광하고 가정에는,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순수하게 잘 크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어릴 때는 여기 통통하게 잘 커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마디도 보면 요런 짧았다 늘었다 각각 달라요. 그럼 오면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마디가 넓어져요. 비료가 부족한 단계로 계속 온 거죠. 그러면 지금 요 잎이 오그라지고 틀어지고 이래 된 거잖아요. 각각 제각각 크기가 달라요. 그 말은 고온 열상을 입었다. 고온 열상이. 그리고 노란 반점이 생기고 있다. 그럼 곧 이제 나빠져서 그거 될 것이야. 잎을 자세히 만져보라고요. 잎 두께가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계속 질병이 더 오겠죠. 그리고 이 잎이 별로 안 두꺼워. 까실까실한 까시만 있는 거지. 얘가 잎이 두껍다고 못 보거든. 카메라 안 가져왔지? 있습니다. 까시만 있는 거지. 사진 좀 찍고. 아쉬움이 있는 거지. 얘가 지금 얘들은 왜 병이 없냐면 이식값이 병이 안 오는 이식값이. 그런데 얘가 질소분이 있다 없다는 판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죠. 질소가 없을 수가 있다. 질소분이 그 질소분이 없는 상이라면 얘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 요 생장점에 나오는 요 새순을 보면 한번 떼보입시다. 이 생장점, 이 순이 다 오그라지고 있죠. 그 정상이 아니죠. 이것도 순하게 커야 돼요. 비료가 안 맞으면 얘들이 쭈글쭈글쭈글쭈글하게 커요. 그리고 또 얼룩얼룩한 기가 나와요. 가리가 많으면 얘가 얼룩얼룩얼룩해져요. 얼룩얼룩해지고 잎이 지모양이 안 되고 틀어져요. 균형이. 지금 형태가 요런 잎 정도 되면 뭐라 그럽니까? 요렇게 되면 우리가 요런 잎 때문에 이거 보면 화면이 이런데요. 잘못하면 바이러스라 그러죠. 조금 더 오그리면 바이러스 내지 탐저병이나 역병. 여기 더 노란색이 되면 바이러스라 그러죠. 그 가리가다 고온열상. 질소가 부족해서 일어나고 온도값이 안 맞아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요게 얘가 익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잎이 그리 안 많아요. 그 잎속에 영양도 없고. 그럼 하엽이 죽어 올른다 소리는 말라 죽어 올른다 소리는 비료값이 없다는 소리예요. 하엽이. 지금 여기에서 잎들이 이제 요거 죽어 올라오는 거 있죠. 여기 이제 가에 다 타는 거 있죠. 요 잎들이 요런 것들 요런 잎들은 이제 일 못해요. 요게 이제 요렇게 말라가면 잿빛이라 그러죠. 요게 이제 일액을 뱉어가 이제 자꾸 죽어가는 거죠. 그 요게 비료가 더 있으면 멈춰버려요. 안 마르고. 아, 마르고. 그렇죠. 더 노화가 안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네. 요 구멍이 도로 작아져요.
잎이 살이 찌면 구멍이 작아져. 여기다 구멍을 하나 뚫어놨을 때 작아져야 돼. 못으로 구멍을 하나 똥 뚫어놨다, 이 자리에. 이 구멍이 작아져야 농사 잘 된다. 구멍이 늘어지는 것 같으면, 커지고 늘어지는 것 같으면, 영양이 자꾸 늘어지는 것 같으면, 치료도 못하고 그 영양을 뽑아서 쓰는 게 상처 부위래. 영양이 여기도 못으로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놨을 때, 그 구멍 크기가 자꾸 줄어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좋은 상품이 나올 건데, 이런 잎이 말라온다 해서는 영양이 부실하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 과가 예. 너무 커도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몇 킬로까지 키울 건데요? 한 3킬로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집은 한 2.5킬로 되던데 보니까. 지금 예. 예. 지금 달아봤습니까, 그게? 예, 예. 아, 지금 무게하고 다음 무게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비료를 가지고 있는 무게고 다음에 비료 없는 무게가 돼요. 그러면 무게가 작아진다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이 비료가 줄어들면 다음에는 큰 거는 당도가 있으면 팔아먹을 상품이 될 건데, 그렇지. 예, 무게, 퍼스간 거, 당도 없는 거, 그거는 갖다 버리지. 맞습니다. 그 당도는 어디 있냐면, 옆에 있는 탄수화물 농도에 비례한다. 탄수화물은 질소에 비례한다. 근데 요소만 주면 될 일을 요소 안 주가지고 병하고 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잎들도 그렇지만은, 요런데 잎이 나오는 게 이제 기형이 되어 나오죠. 이게 이것도 기형이죠. 기형은 열에 의해서 짜부러진 거예요. 그 열에 의해서 짜부러진 거라고 보기보다는 질소가 부족해서 함수량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나오면 전자 털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 순간에 이제 기형이죠. 원래 이게 기형이 되면 안 되거든요. 입이 나오는 것마다 마디마디마다 나오고 있는데 전자 정상적인 게 없어요. 아, 지금 옆에. 그렇죠. 말고 요런 것들은 요건 한번 따보세요. 요것도 잎에 실켜거든요. 그 예, 털에서. 예, 예. 예. 그 요것, 요기 메론 줄기 털에서 잎 털에서, 잎 자루 털에서 실켜거든요. 기형이잖아요. 그럼 나오는 잎마다 지금 전 다 기형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기형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 이 지금 밭에 있는 메론이 앞으로는 나빠지는 경로로 가고 있다. 나빠지는 경로. 우리 회장님이 화면에 빨이 엄청 잘 나오네, 얼굴이. 엄청 잘 생겼어. 그렇죠. 기형이죠. 그럼 이렇게 뒤틀어지면 우리가 바이러스 끼가 있다, 뭐, 바이러스 그런 거 하죠. 그게 아니에요. 고온 열상에 의해서 세포가 파괴가 돼서 틀어진 거죠. 세포 조직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빠진 거를 모르고 주인만 모르고 있는 거지, 이 측정기나 모든 거 다 알고 있다. 빠른 시간에 차강을 해야 되겠다. 차강하고? 그렇죠. 그런 여기 이제 질소들도 조금 더 주고 질소는 여기에서 차강을 하면 올라가니까 100 차강을 하면 이식값 더 늘려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얘가 질소가 의해서 이식값이 아니고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 그런 쪽에 비료라는 거죠. 아, 인산가리가 더 많다. 그렇죠. 그럼 질소가 1.5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얘는 잎이 탱탱해야 돼. 여기 비료 이때까지 뭐 줬습니까? 비료 안 좋습니다. 한 번 더. 그렇지. 수박 빼내고 수박 그냥 그대로 정식 그렇죠. 계속 그대로 그렇죠. 그러면 얘가 딸 때까지 아랫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떡잎. 요게 탱탱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요게. 그건 요게 벌써 다들 말라 죽고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그럼 이게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죠. 아랫잎 떡잎이게 떡잎이게 다 살아 있어야 돼. 이것들이. 이런 잎들이. 이거 안 죽어야 돼. 젤 농사 잘 지으면 이거 아랫잎 있잖아요. 떡잎 바로 옆에 딸 때까지 새파랗게 진하게 있어야 된다. 그럼 대박이다. 최고의 품질이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이 메론은 당이 떨어질 확률이 95%다. 아, 지금보다도 당이 더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 성장은 했지만 몸속에 영향이 없다. 그럼 우리가 딸 때 이거 우리 창원 대산에서 메론 이파리가 이렇게 싱싱한 이파리 아무도 없다. 거의 여기까지 흰가루 다 붙어있다. 다 보셨지? 누룽이가 다 말라버리고 메론 따가지 시들키고 있잖아요. 달린 상태에서 이파리 새파란 상태에 당이 올라가야 돼요. 예, 그래 오른 당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 당은 잎 속에 들어있는 진녹색 양에 비례한다. 예. 그럼 우리가 우리 지역의 산업을 살리자면 딸 때까지 메론에 측정을 해야 된다. 수분은 지금 많아요. 물을 줄건 안 줄건. 비료만 없을 뿐이지. 그 비료값을 높이려면 우리가 척창을 항시 열어놓습니까? 닫아놓습니까? 항시 열어놓습니다. 항시 열어놔야 뭐 척창이. 다, 그러면 닫 열어놓는 것 같으면 여기다가 비료 뿌려 이실 올리면 돼요. 여기다가 살금살금. 양쪽에서는 먹으니까. 고래다가.
예, 고래만 주어도 비료는 줄 수 있다. 자주 자주 주면 되니까. 한목이 많이 주지 말고. 그렇죠. 자주 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누가 이 매뉴얼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그죠? 이걸 제대로 내 메론을 당부리스 올려가끔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론이 지금 좋을 뿐이지 다음에는 90%가 안 좋을 확률이다. 90%가. 지금만 잎이 풀어 있으니까 밑에서 죽어오는 속도는 온도 비례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 거예요. 장마 끝난 지 엊그제거든요. 이제는 하루하루 다르다. 일주일 뒤 되면 우리가 웃고 있지를 못하다. 그럼 한 달 뒤에 메론 딸 때 돼서는 이미 우리는 메론 그거 내버려야 되겠다. 그 소리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지금 잡아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요게 지금 보면. 그렇죠. 우리가 말하면은 뭐 말하는 그 역병처럼. 예. 한 가닥 오는데. 저 가봅시다. 이쪽에. 머신 얻은 원상이. 요거 지금 한 폭이 죽어 있죠? 요게. 요거는 죽을로 가는기고. 아, 자, 이게 뭐랍니까? 이게 뭐라 그럽니까? 예?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건 바이러스라 그럽니까? 요거요? 예. 이건 본래 이랬던데 이거 보니까. 예. 우리도 이런 게 조그만할 때부터. 좀 애들부터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 이렇게. 열매가 없다. 영녹색이야. 아, 진하지 않고. 아, 이거 품질상 그렇다면. 예, 여기서. 예, 여기 크지도 못하고. 예. 예. 이렇게. 품종 특성상 그런지. 예. 아니면 이래, 뭐, 5% 미만. 예, 그 우리가 예 천주에 몇 개 사는 예, 거, 예, 0.5% 이거는 뭐 이런 뭐 5% 천 개 뭐 다섯 개 정도 이거는 막 종자의 특성이 그렇다면 이건 포기. 예예. 예. 이걸 포기는 하되. 말고 예. 안쪽에 보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수분 49% 21.8. 그건 1.8이면 이 정도 되면 안 돼. 이거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 지금 하엽이 여기서 이만큼 못 쓰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몇 개가 그는 메론을 키울 때. 안 맞다, 밸런스가. 무거워서 쓰러진 거. 지금 이런 행상이, 이게 이제 메론이 큰미는 과거가 달리면은 이런 행상이 온다더라고요. 다른 농장에서도. 이게 오는 게, 이거 눈꼬리 지금 이거 완전히 같지 않아요? 밑에. 예, 예. 이것도 지금 싱싱한데, 이 눈꼬리 이거 먹어보니까. 예. 이런 식으로 가고. 이거 원인을 알아야 돼. 더 지금부터 방제를 해야 되지. 앞으로 한 달이 있는데. 아까 저 앞에서 요렇게 포기한 데까지 말이 나왔죠. 수박이 시들어 죽은 거 있죠. 그거나 여기는 동일하다. 질소가 없는 이식감만 있는 거지. 더워서 탈수량을 보충을 못 해가지고. 그럼 얘가 지금 두 개가 죽고 있는데 요 한 개, 두 개, 세 개거든요. 요거 많이 죽었고.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줄줄이 더 일어나겠죠. 예. 그럼 요게 끝이 아니에요. 흰가루병하고 계속 동반하겠죠. 그럼 요 위치에 이제 요 놈도 죽고, 요 놈도 죽고, 요거는 햇빛에 뒤가 죽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빨리 차강만. 차강만 하고, 요소 비료 주고, 연면십이 연면십이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에다가 설탕 여가 쓰면 된다. 네. 황금을 놓고 하면 이거 회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막지를 막을 수 있다. 네. 지금 이 시값에서 함부로 비료를 못 주게 될 정도로 이 시값은 어느 정도 높아. 근데 이게는 질소분이 없다는 거죠. 준 적이 없으니까. 그죠? 퇴비만 주어가지고 농사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 이제는 옛날에 갖다 버려야 돼. 애진작에 갖다 버려야 돼. 우리가 보면은, 입만 봤으면은, 예. 아, 이거는 질소질이 막 많다. 예,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끝질끝질하고 지금 제가 예상했던 게, 자, 여기 얼룩얼룩하게 오는 게 아마 흰가루병이 올 거예요. 예. 곧 지금 올라가고 준비하고 있죠? 예. 여기 허옇게 얼룩얼룩한 거. 그죠? 요거 지금 흰가루병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메론이 본대 잎이 어심이니까 아니면 지조질이 없어가지고. 원래 어심입니다. 아. 원래 억센데 이 종 자체가 더위도 견디 억센데 네. 그것마저도 지금은 뻣뻣하기만 하지 힘줄만 굵은 거지 옆 자체는 에너지가 없다. 살이 찌고 뒤로 디비져야 되거든. 살이 찌면 앞면이 살이 찌고 살이 빠지면 앞면이 빠지기도 오므려져 있어요. 다 오므려져 있죠. V자로. 당나귀 귀처럼 오므려 있잖아요. 그럼 얘들은 극격한 장애를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얘는 나쁜 정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반농도 다 똑같습니까? 가서 죽는 것도 있고. 그래서
빠른 시간에 요소 비료 주면 되겠다. 비료, 수분은 엄청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예. 수분 50% 이상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비가 예. 와서니까. 예. 수분은, 이게 너무... 수분이 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앞으로 계속 죽어갈 거다는 거죠. 순간순간 퍽퍽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병이 이제 병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요 병이 1에 의해서 온 거예요. 예, 요거는. 예, 등골 썩은 병. 등골 썩은 병. 예, 등골 썩은 병이 여기서 물방울이 생겨 비료가 작아서 온 병이. 아까 1액 맺으면 썩다 그랬죠. 그러면 예, 예. 여기 가서도 자, 등골 썩은 병이 수박이라면 많이 깔리고 여기서 등골 매달아 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면 1액이 맺혀서 온 거예요. 이게. 예, 예. 자, 1액. 예. 비료가, 비료 값이 낮아서 온 거예요. 1액. 1액 물방울에 의해서 온 거예요. 뿌리는 살아있어요. 예, 예. 그럼 이걸 잡으려면 요소를 줘야 잡히죠. 하여튼 이런 일이 이것도 지금 흰가루병, 녹임병 다 올 거예요. 뒤집어보면 한번 뒤집어보세요. 예. 흰가루병입니까? 거의 흰가루병이 가깝죠. 예, 예. 뭐, 예. 날 댕기네. 예. 이거, 이거는 저 온실 가루이 그 예, 온실 가루인데 앞으로 지금 이 병이 이제 여기 허옇게 흰가루가 오겠죠. 예. 그래서 설탕 시비하고 이러면 다 풀리겠죠. 메론 이거 자, 열린, 누구든지 다 열립니다. 딸 때 그 맛없어가 못 따가 버리는 거지. 그렇죠.